먼저 읽고 뜻 말하기. live. 그렇죠. 살다죠. live. 오케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들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우, 와우, 선별이 똑똑한데. 오케이. 그래서 저, 자, 일단 종류가 뭐 있는지 몇 가지, 네 가지만 알면 돼. 종류는 일단 문장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준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예요. 문장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하다시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될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책상, 공책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책상입니다. 저것은 연필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 문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고요. 그 다음은 무슨 시가 있냐? 이름시. 오, 그렇죠. 오, 이건 선생님이 어떤 것이라고도 해. 것, 뭐 책상이라는 것, 마스크라는 것, 이름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예요, 어떤 시.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큰 이런 말 있죠. 큰, 뭐 작은 이런 말들이 어떤 시야. 뭐큰 산, 뭐 작은 생쥐, 뭐 산, 생쥐 이런 게 전부 다 이름 시거든요. 어떤 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찌 시가 있습니다. 어찌 시. 어찌 시는 꾸며주기 전문가인데, 대표적으로는 하다 시를 꾸며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이런 말 있죠. 빠르게. 그러면 빠르게 수영하다라는 말 만들 수 있나요? 그쵸? 그래서 어찌시는 하다시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어떤시는 이름시 꾸며주고, 것을 꾸며주고, 어떤 것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시는 어찌하다를 만들어줍니다. 헤이, 살다는 하다시고요. 계속해서 얘는 in. 그쵸? 그쵸? 그러면 induce 뭐예요? induce. 그렇죠. 동물원들 안에 이 말이죠.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in이에요. 어디 어디 속에 들어가 있으면 in이야. In. OK. in하고 비슷한 거뭐 배운 적 있냐면 on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on은 뭐뭐. 그이고. on the box 하면 뭐야? on the box. 상자. 그렇죠. 자, in하고 on은 뜻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 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때쓸수 있어요. 그다음, eat. 뜻은? 오, 그렇지. eat, 먹다. 그렇죠. 그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렇죠. Eat. 오케이. 그럼 영어 문장을 이제 곧 배울 텐데, 한 가지 힌트를 주면,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항상 붙여놔야 돼. 우리말은 뭐뭐 한다란 말을 제일 끝에 쓰는데, 영어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바로 뭐뭐 한다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점심을 먹는다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먹는다 이거 먼저 해. I eat lunch. 그래서 누가다를 먼저 만들어.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해놓고 나머지 말들을 뒤에다 놔요. 영어는 누가다를 만들어야 돼. 문장을 만들 때 누가 뭐뭐 한다. 계속해서 some 뜻은 오케이. 자, some의 뜻이 어려우면 이렇게 익히면 돼. some books 이렇게 쓰이기도 해. some books. 뭐 some dolphins 이런 거 책에 나왔었고, some dolphins 이런 거지. some money 이런 것도 있어. some money 이런 거. some books 하면 몇 권의 책들, some dolphins 하면 그러면 몇 마리의 돌고래들, some money 하면 약간의 돈. 조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some은 어떤 거, 이게 전부 다 이름인데 어떤 것이 쪽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조금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게 some이야. 그래서 뜻이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몇 마리의 돌고래들, 몇 마리의 돌고래들, some dolphins, 약간의 돈, some money. 됐습니까? 몇 권의 책들, 이렇게 쓰는 게 썸이야. 오케이, 이거 말고 좀 이따 보면 많은 이란 뜻을 가진 말도 나온다. 오케이, 계속해서 fish 뜻은 물고기. 그러면 I eat fish 하면 뭘까? 그렇죠. 누가다, 내가 먹는다. 무엇을? 물고기를. 그래서 fish는 물고기란 뜻일 때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조. 무언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조. 근데 이렇게 낚시하다라는 하다시로 쓰일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I fish 하면 나는 물고기다가 아니고요. 나는 낚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다음 this. th 혀 살짝 물었다가 is 소리 내면 되니까 this. 오케이. this 뜻은 자, this는 이럴 때 쓰는 거야. 가까이 있는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킬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해요. 이거. this.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면서 쓰는 말이 바로 this야. 그래서 보통 소개할 때 많이 써. 뭐 이것은 나의 뭐 집입니다. This is my house.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 가리킬 때 쓰는 거야. This. 그럼 this dolphin은 뭐야? This dolphin. 이 돌고래. 이야, 이 돌고래. This dolphin. This is a dolphin 하면 이것은 돌고래다가 되는 거고요. dolphin. 돌고래. 무슨 시죠? 이렇게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 씨를 쓸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한 말이면 이런 걸 써줘야 돼, 문장 속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말이면, 그렇죠. 이렇게 여러 말이라는 표시를 해줘요. 영어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를 꼭 밝혀야 된대, 영어에서는. 그건 셀수 있을 때만 그런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읽고 읽으면 소리가 나면서 뜻이 생각날 수가 있어. 맞든 틀리든 읽기. 오케이. 소니. 소니 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 S나 C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없는데. O로 시작하고 있는데. O로 시작하면 O 소리로 시작해야 되나? 맞든 틀리든 읽어야 돼. 그렇죠. 오션이죠. 오션. 오션 뜻은 뭐였더라? 그렇지. 봐. 소리가 생각나니까 뜻도 생각나잖아요. 오션. 오션. 알겠습니까? 오케이. 휴대폰 잠깐 치워놓고. 오션.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매니 뜻은 많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many dolphins 한 뭘까? many dolphins. 그렇죠. 많은 돌고래들이라고 꼭 밝혀요.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zoo. 그렇죠. 동물원이죠. 무슨 시일까요? 그렇죠. 어떤 것의 이름이죠. 오케이. 그러면 동물원 하나 있을 때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동물원 하나는 a zoo. 여럿이면 어 빼고 zoo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잘했네.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몇개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 중에 생각 안 났던 거. 이 중에 뭐가 있었더라? This 생각 안 났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는 뭐 뜻이었다, hi. Hi. 매우. 그럼 베리가 할 일이 없네. Very. Very가 매운데. Very. 그치? Very가 매운데. 그치? High는 뭐, 그렇죠. 높게였죠. 높게. Hi. High. 그 다음에 Fin은? Fin. 그렇죠. 지느러미였지. Fin. F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Squeak. 그렇죠. 깨깨거리다. Squeak. 오케이. 그 다음에 Teeth는? 이빨들. Teeth. tooth는 이한 개. Tooth. 요거는 하나고요. 요거 여러 개.
그 다음에 all. 모든. all jump는. 점프하다, 폴짝폴짝 뛰다. jump fast. 오케이, swim fast 한번 뭐였죠? swim fast. swim fast. fast 빠르게 수영한다. jump high는 뭐였죠? jump high. jump high. high 높게 점프한다. 그 다음 have는 가지고 있다. have can은 can swim은 fast는 할 일이 없네. fast swim 수영하다였고, 그치. these는 these 이것들. 오케이, 다시 뒤집어 볼까? 오케이. 아, 참, have you seen? 그렇죠. Have you seen?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가리키는 거 뒤집어 주세요. 준비했죠? 그래서 이건 Swim. Fast. Jump. 어? High. Very. 그럼 very high 한번 볼까? very high. 매우 높이. Can. Have. Fin. Tooth. teeth. Teeth. 오케이. 요거 헷갈린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squeak. Squeak. Have you seen? Have you seen?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These. these. 오케이. 얘 뭐였더라? tooth. Tooth. 얘는 teeth. Teeth. all. All. These. 얘하고 비교해서 얘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is. 얘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그래서 These. 이것들. These.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읽고 뜻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Fox and Bug. 여우와 벌레. 그렇죠. 여우랑 벌레가 나오는 책인가 봐요. 뭐였더라? Fox and Bug. Fox and bug. Okay. Fox. 뜻도 바로 얘기해 주면 좋지. 그렇죠. 한 마리의 여우 이 말이죠. 뭐였더라? A fox. 오케이. A bug. A bug. 나리의 그렇죠. 뭐였더라? A bug. A bug. 오케이, 그다음 a box. 하나의 상자. 그렇죠. 뭐였더라? A box. A box. A bun. 하나의 빵이라 생각하면 돼. 그빵 종류 중에 하나야. 뭐였더라? A bun. bun. A bun. 오케이, 그 다음 좀더 빠르게 The bug in the bun. 뭔 소리죠?
그렇죠. 그런 뜻은 맞아. 그런 뜻인데,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게 될, 내가 있어야 돼. The bug is in the bone 하면 정확하게 네가 한별이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뜻이고. 자, 여기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한별이한테 뭐를 하나 알려주고 싶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알려줄 거야. 자, 이 문장의 뜻은, 그냥 빵이라 할게, 번을. 빵 속에 있는 벌레 이런 뜻이야. 자, 이거를 똑같이 표시하면 이런 뜻이야. 자,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 빵 속에 있는 벌레. 자, 근데 뭐가 뭐를 알아야 되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할 건데. 자, 빵 속에 있는 이 어떤 시인데 어떤 시가 길어졌어. 길어지면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어떤 시가 뒤로 가버려. 그래서 벌레 빵 속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시가 길어져서 in the bone에 있는 the bug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하고는 다른 점이 이 점이야.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기 때문에 the bug in the bone은 벌레가 빵 속에 있다가 아니고 in the bone in the bug, bone 속에 있는 벌레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얘부터 얘기하는 거야. The bug, 어떤, in the bone. The bug in the bone. 뭐라고요? The bug in the bone. The bug in the bun. Okay, 그 다음. The bug in the fox. 그렇죠, the bone in the fox. 뜻은? 영 그렇지. 안에 영 그렇죠. 자,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아주 잘했어. 선생님 하나 가르쳐주니까 한별이가 바로 응용하네.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이렇게 in the fox in bone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뭔 얘기했느냐? 잠깐 보면 책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the bug in the bone 했잖아. 그러니까 빵이 있는데 빵 속에 누가 있는 거야?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The bone in the fox니까 이번에 bone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 여우 속에 있는 여우 안에 들어간 빵이 됐지. 그러니까 그 여우가 이 빵을 먹었단 말이야. 벌레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오. 그치? The bone in the fox. 오. 하나 가르쳐주니까 금방금방 응용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The fox in the box. 뭐라고요?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얘를 먼저 얘기하죠.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시가. The fox in the box. 그러니까 여우가 빵을 먹고는 벌레가 들어있는 빵을 먹고 상자 안에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장. 그렇죠. 자, 이거 얼마나 빠르게 할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 그렇지. The bug is in the bone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one in the fox in the box. 말장난 같죠? The bug is in the bone in the fox in the box. 뭐라고요? Okay, 이거 우리말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줄까? 오케이. Okay, 여기에 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빵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걸 모르고 여우가 먹었어. 근데 여우가 상자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잘 봐. The bug is부터 하는 거야. 벌레가 있다. The bug is. 어디에 있어? In the bone,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one, in the fox, in the box. Is? The bug is in the bone,
In the box, in the box.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그림으로 생각하기 쉽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오, 한별이 아주 열심히 잘 준비했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목요일까지 할거 알죠? 오케이. 안녕.